주말 동안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습 한파에 많이 당황하셨었죠? 다행히 이 추위는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그럼 국제학로와 함께 따뜻한 일본 여행 계획하러 가보실까요? 월요일의 북학로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오전부터 점차 바람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초속 11m가 예상됩니다. 주의 단계인 2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마도로는 내척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후쿠오카로는 하루 3번 운항하는 비트로와 늦은 밤 출발하는 뉴 카멜리아호가 출항 대기 중입니다. 여행지로 향하는 항해길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붉은 적신호만 켜져 있습니다. 초속 13m 이내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큰 물결이 일기 시작할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미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도는 한낮 기온 6도, 후쿠오카는 한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두 곳 모두 날은 흐리지만 부산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맘때 가장 인기 있는 온천욕을 즐기시고요.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나면 지친 마음도 자연스레 회복되겠죠? 이번 한 주는 따뜻한 일본에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학로 해양정보였습니다.